KT Roaster B. AHQ Korea. Olympus League of Legends Champion Spring 2013. Round of 12.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게이트로서 B팀 이제 블루 하단입니다. AH 코리아가 좀 그런 걸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포지션에 갈 수 있는 챔프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요즘 대세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신들만의 그 스타일을 좀 보여주는. 자 위쪽 물고 하는데 앞 썸데이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썸데이가 몰아봤고요. 찍었어요. 무자비가 부착 찍었어요. 자 돌진하고 전멸까지. 자, 이때는 뒤쪽 남았는데 시간 돌진하고 시간 들겠다라는 생각인데 커버를 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맞습니다. 자, 옆쪽으로 굉장히 잘 돌아갔습니다만 끝내 뒤쪽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울 듯 먼저 잡아냅니다. 이다만 버티고 자신의 지역으로 빠져나왔고요. 성대이 왔다 갔다 서로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진짜 잦은 실수. 네, 이은 패배가 신경을 쓰여서 그런지 자, 묶고 한번 들어오는데요. 류를 일단은 묶었어요. 기가 막히게 들어왔어요. 네, 카더스 잡는 게 지금 베스트죠. 네, 네. 왔다라는 건 스토키 시너지를 보겠다라는 건데 베스트 쓰면 안 되죠. 근데 이들이 등이 없어서 뛰었고 방침 있어요. 방침 있어요. 근데 뒤쪽에서 빠져나갔지. 예. 영향! 끝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진홍구! 진홍구! 군 잡아냅니다! 공이 되지는 않고 힘이 들어 잡아야 됐습니다. 특출난 강점은 없어요. 그런데 한번 걸어봤는데요. 자 먼저 군을 잡아냈을 때 류 지금 그리고 브라미스가 뒤쪽으로 추격했습니다만 그대로 잡아냅니다. 대격병 써봤지만 그냥 카소스 안에서 별다른 위협 받지 않았고 소나가 이블린의 끄는게 또 주요한 그래서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저돌적인 그림들이 많았었는데 먼저 한번 들어와 옵니다. 뒤쪽에 류를 한번 물어봤는데요. 류를 일단은 류를 잡아냅니다. 데미지로는 죽진 않을 것 같고요. 방식은 분물이죠. 여기서 한번 걸어봤나요? 자 그리고 타고 들지 못했고 뒤쪽에서 빠른 트레이스 한번 걸어봤는데요. 베인이 안 흘렸어요. 녹턴이 들어갔는데 녹턴이 안 흘렸다고 죽었습니다. 이거 베인 크리들 되게 좋아요. 움직이 되게 좋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체력이 애매하게 달아왔는데요. 일단은 뒤쪽에 썸네일에 노래를 진홍국도 있고요. 이것도 딱히 싸우면은 질 것 같거든요. 체력 애매하게 나왔어요. 일단 진홍국 잡아내면서 여기서 한번 뛰게 나왔 체력이 아슬아슬하게 두 선수 모두 남았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썸데이 선수가 베인한테 죽을 뻔한 그 찰나에 전멸로 빠져나가면서 생존을 했던 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인이 끝까지 살아남았을지 몰랐을까요? 커버를 받고 역설고 나머지는 죽음보다 타이밍까지 기다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들어와보는데요. 뒤쪽에서 먼저 들어왔고요. 진홍국이 왔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서로서로 갈까 다 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물리면은 무조건 손해봅니다. 물리면 무조건 손해봐요. 자 트레이스 뒤쪽으로 나갔지 못하지 보이고 트레이스 잡았는데 베인이 뭐를 뭔가 굉장히 화려해. 진호공 끊겼어요. 진호공이 끊겼고 하지만 이어나가서 케이트를 잡아줍니다. 이게 들어가네요. 트리플 캐 우슬이 서만이어도 깨워야 보벤데 지금 샤운드 싸움을 먼저 걸었습니다. 카소스 뷰는 넘었는데 뷰는 그냥 넘었습니다. 카소스 궁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넥토 피가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베인이 지금 구르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거 녹턴이 불 끄고 와서 스킬할까봐 그리고 바론이 의외로 딜 많이 했어요? 저 그리고 바론이 딜 많이 했어요? 그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람팀이 내선함장을 잡았어요. 안돼요 자 바론장을 트리플 캐 트레이스 쿼드락 잡아냅니다. 마지막 점까지 끌어버립니다. 결국 넥서스 스트레스 못할 듯 보입니다. 피트 선수 대기하고 있고요. 그대로 체제 경기 됩니다. MLG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던 KT 로스터 B를 한번 꺾었거든요. 그것도 첫 번째 세트 잡아내면서 KT 로스터 B가 이렇게 위축되는 플레이밖에 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충분히 첫 번째 이 무대